그래도 순영이가 무섭긴 무섭네.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정식으로 일 배우라고 해도 말안 듣더니 이제 맘 잡고 회사를 다 나가게 하고. 응? 아니, 뭐꼭 순영이 땜시만 아니고. 근데 경숙이 너, 아니요, 저 시험 때까진 그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. 내가 잠이 들어서 깜빡했는데, 아, 어제 주영 오빠 찾아왔었다. 아, 오늘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거기서 잠깐 보자고 전해달라던데. 그걸 지금 얘기해. 아니, 난 지금 생각이 나서. 아, 이순이 형! 아니, 그래도 밥은 먹고! 아니, 자가. 왜 그렇게 뛰어와? 안 그래도 너 올 때까지 기다릴 텐데. 많이 기다렸어요? 그래. 많이 보고 싶더라. 기다리면서 내가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알겠던데? 순영이 너도 내가 보고 싶어서 뛰어온 거 아니야? 시간 조금은 될 것 같은데. 막히는 문제 볼까? 맞아요. 보고 싶어서 뛰어왔어요. 많이 기다리게 하기 싫어서요. 순영아. 저 내숭 같은 거 못 떨어요. 근데 부끄럽긴 하네요. 부끄럽다면서 할 말 다 하는 거 네 매력이야. 근데 그 매력 나한테만 보여줬으면 하는데. 오늘은 막히는 문제가 좀 많은데. 그래, 어디 보자. 저, 오빠. 아니, 아가, 아침도 안 먹고. 일찍 아니 새벽부터 어디 간 것이오? 주홍 오빠 어디 갔대? 나 말이 집안 그 말 아니냐. 일찍 아니부터 뽕을 따러 갔는가? 님을 보러 갔는가? 님? 안녕하세요. 응? 아까 경숙이 아니야? 뭔 일로? 순영이 있어요? 순영이? 예. 아침 일찍 나가던데? 예, 예. 저, 뭔 일 있어? 아니에요. 아, 저, 근데 그 사진 속 애는 누구예요? 아? 봤어? 아, 얘 저번에 순자가 보고 있길래 아, 꼭 제 어리던 모습 아, 누구예요? 예, 조카 사진이요? 예, 안녕히 계세요. 끝났어? 아니, 끝났어.
알았으니까 얼른 돈 좀 마련해 달라고 좀 해줘. 그럼 참말로 이중장부 시키는 대로 할 거냐고요. 네 말대로 아버지부터 살려야지 어쩌겠냐. 수술 급하단 게 언젠 돈 좀 구해줘. 이 기사님 출발 안 하실 거예요? 그 다음에 이것 좀 정리해봐. 사장님께서 정비공장에 박차를 가하라고 해서 내가 우리 버스에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고장나는지 하나하나 검토해보고 있었거든. 나머지 영수로 하나하나 확인해봐. 이거 다요? 한 거는 내가 했어. 중요한 일이니까 꼼꼼히 해. 예. 삼촌. 오 부장님. 여기 이건 뭐래요? 여기 전진하고 기한번호 써있는 건 내부에서 기획한 곳으로 사장님 결재까지 가는 거야. 사장님 승인 후에 이 관련 전화부서에 이 시행문을 보낸 거야. 이 기한용자 시행문은 따로 구분해서 보관해야 돼. 아휴, 뭐가 이렇게 복잡하대요. 복잡하긴 처음이라서 그러지. 아니, 이건 우리 회사 것도 아닌데 왜 대방역이라고 쓰인 것이... 자, 이 내용을 읽어봐. 협조 공문이잖아. 이건 외부 문서니까 이 내부 문서하고 따로 구분해서 보관해야 돼. 아니, 이만은 언제 다 읽냐고요. 아니, 그 정도 각오도 없이 출근하겠다고 한 거야? 아니요. 아니, 말이 그렇다는 거죠. 삼촌. 이건 사적인 질문인데. 삼촌. 삼촌도 엄마가 말해요. 저하고 순영이 결혼, 죽어도 허락 안 하실 것 같아요. 아버지도 나도 삼촌도 우리 모두 열심히 길을 써서 최선을 다해 용을 써서 엄마를 설득하면 엄마도 허락하시지 않으실까요? 글쎄, 나라면 엄마를 설득하느니 널 포기시키고 싶은데. 삼촌, 삼촌까지 이러시게요? 어디 가려고? 바람 좀 쐬고 올게요. 순영이, 네가 시방 학교 결정에 반항하는 것이냐? 암만 이순결이가 네 동생이라도.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런 거 아니면 왜 그래요? 응? 너답지 않게. 에? 지금 일생일대 중요한 시험을 코앞에 두고 네가 그러는 바람에 내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아냐? 죄송해요. 그래요. 그러면 내 네 말은 철석까지 믿을게. 다시는 실망시키지 말아라. 그러고 이거 가서 내일까지 도장 받아오는 거 잊지 말고. 순결이한테 직접. 아니야, 아니야. 나 그 인간 말종 다시는 보기 싫다. 그리고 그 구제 불능한테 가서 이 말 꼭 전해라. 이 이후로는 이 학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.